코드 구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짧지만은 굉장히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정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천천히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예요. ITMTS하고 SpaceWeb이라고 두 개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단 여기는 여기 방금 봤던 화면 이 화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Generate GSL ID. 그럼 GSL ID를 일단 생성하는 거고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Delete 하면 사라지고 그렇지 않고 트림 하게 되면 숫자가 하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GSL ID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은 이렇게 입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GSL ID를 생성하게 될 겁니다. 생성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 GSL ID를 생성하는 파일, 그 파일이 여기 있는 generate gen GSL ID 요거예요. 이 파일을 넣어서 GSL ID를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GSL ID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해시를 이용할 텐데 요거는 또 별도의 주제니까 고유한 그러니까 every GSL 이렇게 every GSL 포맷이 조금 애매하네요. Every GSL has its unique ID. ID를 가지는데 이게 IPv6 주소를 가지게 될 겁니다. 6 주소인데 이 IPv6 주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해시 데이터로 만들 거예요. 그럼 해싱 some 데이터 약간의 데이터를 해싱해서 그걸로부터 GSL ID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고유한 IP 주소로 가지게 되는 거죠. 모든 주소와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러니까 자동차 for example 할까요? For example car or car human 사람 concept 뭐 국세청 이런 겁니다. etc. 그래서 all has its own its unique ID. is IP 어드레스죠. IP 어드레스. 그래서 서로 간에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지설들 간에 소통하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스페이스 아니다. 좀 전에 봤던 내용 다시 돌아와서 여기 지설 ID가 되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저 버추얼 폰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버추얼 폰 넘버가 사실상 요 지설 ID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일단 두 개를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통합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버추얼 폰 넘버 가상의 전화번호를 할당하는 겁니다. 사람도 가상의 전화번호를 가질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사물도 가상의 전화번호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엉뚱한 걸 열어버렸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게 아이템 TSS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이템 스테이트 업데이트 이 부분은 컨솔로그 시키고 있는데 이 컨솔로그 되고 있는 부분에 어디냐니까 이걸 보면 인스펙트 창을 열고 컨솔로그 되는 것 같이 한번 보죠. 지금 컴퓨터가 좀 상당히 조금 느리네요. 많이 느리네요. 일단 닫아뒀다가 좀 이따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컨솔로그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딜리트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딜리트고 트림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 리듀스라고 하는 말이 다 붙어 있어요. 요 리듀스가 뭔가 요거 리듀스라 돼 있잖아요. 요 리듀스는 그냥 펑션입니다. 펑션인데 어떤 펑션이냐니까 데이터들을 합치는 펑션이에요. 데이터를 합치는 거는 어떻게 합치느냐니까 이전에 있던 데이터와 새로이 변경된 데이터를 합치어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리듀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말씀하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요 딜리트 리듀스 위에 있는 연속하고 트림 리듀스하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리듀스가 만들어져서 오니온 됐죠. 그래서 우리 오니온 이게 뭘 하는 건지 이걸 또 에피소드로서 별도로 제가 또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일단 이번 에피소드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고 제가 이걸 데이터 업로드하고 난 뒤에 이어서 바로
사이클 JS 관련해서 에피소드들, 우리 공부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이 어니언이 하는 게 뭔지, 그리고 리듀스가 하는 게 뭔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이템, 그렇죠? 이 아이템 TS가 하는 역할, 딜리트 리듀스와 트림 리듀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서 보면은 딜리트 그리고 트림 이 동작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하나의 아이템을 뭐예요? 하나 하나의 아이템들을 형성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하나 보면은 소스가 있고 싱크 있잖아요. 따라서 요게 뭐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 앱입니다. 그죠? 아이템이 사이클 앱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사이클 앱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니까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사이클 앱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니까 보면은 아이템 블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 앱이 사이클 앱을 가지고 있는 이걸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랙탈 구조.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요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작은 것이 큰 것 속에 들어가는데 작은 것을 만드는 방법이나 큰 것을 만드는 방법이나 그 구조가 같다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소스가 있고 또한 싱크가 있죠. 그죠? 이것도 사이클 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리듀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리듀스는 좀 이따 다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스테이트를 새로운 스테이트로 바꿔주는 게 리듀스입니다. 스테이트 인터페이스 나와 있죠? 인터페이스와 타입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타입스크립트 강의를 보강을 할 거예요. 보강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임포트 할 때도 이 가로 속에 대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밖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시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로 가져오는 거고 얘는 딱 집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사이클 앱입니다. 이 앱은 얘는 보니까 굉장히 뭐가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하나하나가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봤던 여기 있는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져오게 뭘 가져오느냐 하니까 짓을 아이디를 만들어내고 이건 두 개는 생성하는 겁니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생성하는 거고 그리고 GPS 이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오픈엣 플랫폼에 처음 접속했을 때 그 위치 그 위치를 가져올 거예요. 가져와서 입력이 될 겁니다. 입력돼서 이렇게 딱 나오겠죠. 지금 입력되는 방식만 나와 있는데 요걸 이제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디바이스로부터 GPS 정보를 읽어오는 모듈을 우리가 어디에 작성할 거냐니까 여기다가 get geolocation. 그죠? 여기다 작성할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요건 지우고 여기 있는 부분 지우고 새로 작성할 겁니다. geolocation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맥 어드레스도 가져옵니다. 맥 어드레스는 뭐 각각의 어떤 통신 기능을 가진 모든 하드웨어 장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식별 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다 맥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 맥 어드레스를 가져올 겁니다. 불러오고 그리고 타임 접속한 시간이죠. 처음 접속했을 때 그 시간도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형식 글자 보이시나요? 글자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뭔가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get 하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날라오게 되죠. 2024년 3월 21일 네요. 그래서 뱅크 카운트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겁니다. 초기화니까 일단 되게 뭐 재료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런 식으로 재료가 될 텐데 물론 이제 이 이닛 뱅크 카운트를 어떻게 초기화할 것인가 그거는 요거는 별도의 주제입니다만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표준화폐는 한국의 국적화폐 KRW죠. KRW와 1대1로 교환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표준은행이라고 만들어 있다가 표준은행을 만들게 되면은 그 표준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해서 돈을 10만원을 보내오면은 그 10만원에 대응하는 표준화폐 10만립 그죠? 10만립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표준은행 계좌 여기에 10만 이렇게 딱 적게 되는 겁니다. 10만 이렇게 계좌 소개가 되겠죠. 많이 됐네요. 10만 이렇게 됐죠. 10만 바뀌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거 상당히 정교한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알고리즘일 거예요. 왜냐니까 이 사람의 계좌가 바뀌는 게 보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계좌에 있던 수치가 새로운 계좌 수치로 그냥 대체되는 겁니다.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걸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거죠. 이게 state management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CycleJS 우리가 툴을 이용해서 state management 할 때, 그러니까 가장 뭐예요? 가장 최근의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중에 그 뭐예요? 그 보안 알고리즘이 적용된다고 지난 에피소드에 간단히 언급했던 것도 같은데, 이 중에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 이게 한 사람의 정보라고 가정합시다. 이 정보가 어떤 한 지설의 정보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지설들이 다 자기들의 지설을 정보를 가지겠죠, 그렇죠? 그럼 전 세계 모든 지설들의 제일 마지막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금액, 그렇죠? 이 금액이죠. 이 금액의 합계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계좌를 이렇게 딱 바꿔버린다. 10만에서 100만을 바꿨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전 세계의 모든 지설들의 잔고가 90만 원만큼 더 플러스 되게 되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즉각적으로 위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첫째는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으로서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는 모든 데이터가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죠. 모든 데이터 그 자체가 연결됨으로 해서 위조가 불가능하죠.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첫째는 여기다 적을까요? 적을게요. Why? Space web, 그렇죠? There can why no forgery in space web? Space web에서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OpenHash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모든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해시를 서로 위빙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역할인가요? 견우와 직녀의 역할입니다. 견우 직녀의 역할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 그 자체가 연동됩니다. 그렇죠? 데이터 itself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연동된다 서로 chained together이라고 할까요? chained together 방금 봤던 그 예가 그 예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잔고를 바꾸게 되면 그 잔고가 바뀐 것이 그대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잔고에도 영향. 그 총합. 그죠? 총합. 내가 은행 잔고를 바꿨을 뿐인데 요 결과가 결국은 전 세계 통화량을 증가시켜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탐지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 잔고가 얼마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보증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잔고 증명서를 뭐 발부받지 않더라도 은행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만 보고도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절대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어카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도 있고 뭐 하여튼 많아요. 이 에너지 어카운트는 별도의 에너지 섹션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예로서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수백 개가 있겠죠. 데이터 필드가 수백 개가 있어서 그것이 어느 한 지설의 현재 스테이트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장 최근에 뱅크 어카운트 정보로 보면 되겠고, 이 사람의 혈압을 알 수 있으려면은 가장 최근에 측정한 혈압 정보, 이 사람의 주거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이 사람의 주거지 주소 정보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오브젝트, 클래스 메소드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들면 인스턴스는 프로퍼티를 수정해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스턴스를 수정할 필요가 없고 오브젝트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거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다 프로퍼티잖아요. 이 프로퍼티 중에서 가장 최근에 프로퍼티를 가져오면 그것이 그 오브젝트의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코딩 패러다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하나 또 적어볼까요?
기존의 코딩 패러다임과 다르다. 6번이죠. 컴패리즌 스펠링 맞나? to op. 그래서 클래스와 인스턴스입니다. 클래스 인스턴스 op예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과 비교를 했는데 op compare dot to class instance. op에서 사용하는 이제 우리는 sf라는 걸 쓸 겁니다. social function이라고 쓸 텐데 social functions paradigm 패턴이죠. 패턴이 기존의 op와 다른 점 쓸 때 첫째 모든 것이 immutable. immutable 데이터이고 소셜 펑션즈 이건 그냥 일종의 FRP입니다.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일종이에요. 소셜 펑션즈는 그러니까 immutable 데이터이고 그리고 pure 펑션 이거 모든 펑션들은 pure합니다. pure 펑션 모든 건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일부 대부분이 그 pure하고 일부는 pure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드라이브라고 하는 펑션들로 우리가 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를 더 보면은 데이터 관리 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no 클래스 or instance. 물론 이제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쓰긴 하는데 특별한 목적으로만 쓰고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없습니다. in general 하게.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를 좀 보면은 지금 이 예를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죠. 요 예를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OP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클래스에다 프로퍼티를 이렇게 다 두고 그죠? 이 프로퍼티 각각의 get와 set를 펑션을 이용해서 이 값을 get하고 set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get해서 가져오고 set해서 값을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no getter or setter of class architecture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 건가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그 obtain data입니다. get data in op 어떻게 하냐니까 get the most recent입니다. 가장 최근에 most recent value of each property. 각 property 혹은 필드가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property 아니고 필드가 되겠죠. 왜냐니까 property는 class라고 하는 말이 class architecture에 쓰이는 말이니까 필드라고 하겠죠. 각 필드에서 최근에 가장 최근의 값을 가져오는 것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op에서. op가 아니라 op입니다. 헷갈리게 되겠는데 이 op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고 이 op는 OpenSSH 플랫폼입니다. 그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OpenSSH 플랫폼.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아요. FRPS나 수정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 데이터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자동적으로 그죠? automatically generating history of each field. 각 필드의 history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요 예입니다. 보면은 은행 계정이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걸 딱 그대로 history가 나타나게 되죠. 자동으로. 그죠? 요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요것이 구성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코딩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해야 될 새로운 개념들이 많아요. 그 오니온 같은 경우와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오니온을 아이템에서는 오니온 불러온 게 없나요? 여기 있군요. 사이클 오니오파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니오파이에서 오니오파이에서 스테이트 소스 가져왔고 그리고 스페이스 웹 여기서도 이렇게 가져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이클 오니오파이에서
스테이트 소스 가져오고 메이크 컬렉션이라는 걸 가져와요. 이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별도의 사이클스에 의해서 수업으로 제가 설명하는 걸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솔레이트. 이 아이솔레이트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사이클 수업 들으셨으면 그때 수업 했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보완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불러오잖아요. 불러와서 이렇게 아이템 스테이트, 아이템 소스로 가져오는데 소스로는 쓰지 않고 지금 아이템 스테이트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여기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템, 여기 보면 이 하나하나가 아이템이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의 리스트를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리스트가 구성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를 구성해주는 것이 요 컬렉션입니다. 메이크 컬렉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리듀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소스가 있고 싱크가 있고 사이클 앱의 기본이죠. 소스 있고 싱크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타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액션 타입에서 요 타입 지정한 것을 리턴 값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인텐트 요 부분이 인텐트고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모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델은 결국 데이터를 조작하는 부분이 모델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모델의 각각의 역할. 그렇죠? 요 스트림으로 다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다 리듀스라고 이름 붙여놓고 있어요. 리듀스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들은 나중에 한 군데로 모인단 말입니다. 모여서 한 군데 모이는 방식이 멀지로 모여요. 여기 보면 멀지로 모이잖아요. 멀지로 모은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합쳐서 뷰로 보내주는 거죠. 모델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뷰잖아요. 이게 이제 뷰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밑에 있는 게 뷰로 보이죠, 그죠? 이제 뷰에서 보면은 좀 재밌는 것이 좀 있습니다. 뷰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형태 그대로 해서 지금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켜놓고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스페이스 웹. 이게 메인 펑션입니다. 그죠?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DL 메인 펑션으로 돌아갈 부분이 요거예요. 이걸 돌리는 것은 이제 별도로 또 파일이 있습니다. 이 메인 TS라는 이 파일에서 돌리고 있죠. 그죠? run main. 메인은 onion 파일에서 스페이스 웹. 요 녀석을 메인으로 만든 다음에 메인 그리고 make DOM 드라이버에서 DOM 드라이버. 요게 X 돌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개입니다. 메인 파일, 아이템 파일, 스페이스 웹. 요 세 개의 파일로 지금 이게 구동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HTML을 좀 다룰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조금 머리를 쓰면은 이런 것도 기능도 좀 구현할 수 있겠죠. 딜리트는 좀 쉽게 구현될 것 같고 트림이 조금 복잡하겠죠. 하나씩 빼는 거.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는 건데 할 수는 있어요.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툴, 도구들. 그죠? 앵귤러를 쓸 수도 있고 리액트를 쓸 수도 있고 뭐 제이쿼리를 쓰거나 뭐 별의별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도구를 써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구현해가지고는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GIS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GIS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GIS는 전 세계 수십억 개의 GIS들이 매일같이 수백억 건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수백억 건의 데이터를 매일같이 이렇게 서로 간섭을 피하면서 각각이 독립적으로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어하는 거잖아요. 제어하려면은 요 방법 외에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페이스 웹에서 나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에 익숙한 부분이죠. 눈에 좀 익숙하긴 한데 보면 또 내용이 좀 달라요. 그죠? 여기서 또 리듀스 한 번 더 나오고 리스트 리듀스 특히 요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메이크 컬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요건 onion 파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건 상당히 좀 정교한 알고리즘이 들어 있어요. 요 부분들을 사이클 JS와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강의를 이번 주에 좀 올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 페이지를 다시 돌아와서 요 페이지 구성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제가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소스코드 GitHub에 올려놓을 테니까 올려놓은 거 보시고 소스코드를 한번 차분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인하고 메인 있죠? 아이템하고 스페이스 웹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 패키지 JSON 네임이 다
돼 있어요. 있는 그래가지고 스타트 돼 있고 브라우저로 파일이 있잖아요. 스타트에서 모듈을 인스톨하고 다음에 브라우저로 파일에서 돌리고 다음에 지금 포트 5500번에 전 잡혀 있는데 요 끄다가 뭐 다시 켜면 고 라이브 있죠. 고 라이브 이거 요거 다 익스텐션 여러분 설치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전 수업을 들으셨으면은 고 라이브 익스텐션 요거 설치 돌려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이잖아요. 요거부터 먼저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제너레이터 하면은 밑에 내려왔죠. 에너지 제너레이터 이렇게 하면 쭉 내려왔죠. 딜리트 딜리트 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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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구성했는지 요 동작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지설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설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될 거예요. 수십억 개의 지설을 만들게 됩니다. 자동차도 지설이고 사람도 지설이고 냉장고도 지설이고 가로등도 지설이고 도로도 지설이에요. 다 지설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지설입니다. 한마디로 오브젝트는 다 지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설을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데이터를 담고 있는 통이에요. 각각의 지설은 각각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통이고 각각의 데이터 그 통에 담겨 있는 각각의 항목들은 요 필드들입니다. 필드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수백 개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가장 특정 필드의 최근 값. 가장 최근 값을 가져오면은 그 필드의 값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지설들끼리 서로 간에 연동되어서 나의 은행 계좌 잔고와 우리 가족의 은행 우리 가족 구성원 각각의 은행 계좌의 잔고 합치면은 우리 집안 전체의 은행 계좌 잔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어떻게 합칠 것인지 그리고 학교 전체를 합치거나 도시 전체의 시민들의 은행 잔고를 얼마가 되는지 평균값이 얼마인지 부산시의 부산시민들의 평균 은행 잔고가 얼마이고 서울시민들의 평균 은행 잔고가 얼마이고 지난 1년간 그 추세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죠? 혹은 지난 10년간 부산시민들의 평균 은행 잔고가 어떻게 변화되어왔고 서울시민들의 평균 은행 잔고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 뽑아서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번 주에 제가 더 올릴 거예요. 그 타입스크립트하고 사이클JS 강의, RxJS 강의도 더 올릴 겁니다. 더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이어져서 지금 현재 스페이스 웹만 했습니다만은 저 스페이스 웹이고 스페이스 웹 말고도 기타 각각의 항목들 자율주행이라든가 시중은행 시중은행 여기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다른 모듈들도 다 코딩해 나가는 과정을 쭉 진행하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